한전은 농사용 전기를 목적과 다르게 쓴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대기업들도 사용하고 있어서 만약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대기업들도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대기업을 얼마나 단속했는지 추적해봤는데 5년 동안 단 두 건이었고 이들로부터 거둔 위약금은 2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온 농민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한전의 단속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이 보관 가능한 물건인지 설명도 없었고 대뜸 저온 창고를 열어달라는 등 한전 직원의 태도는 고압적이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왜 내 사유재산을 함부로 개방을 해주냐 했더니 이제 자꾸 말썽이 좀 있었겠죠.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더니 이제 문을 팍 차고 거대차고 아니 팍 차고 나가면서 밑에 그 우리 미닫이 여닫이 문에 밑에 기계 박스 기계가 하나 망가졌어요. 이렇게 한전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저온 창고를 단속해 매긴 위약금만 지난 한 해 약 6억 원, 전년보다 6배가 늘었습니다. 일반용 전기의 40%인 값싼 농사용 전기는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농민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쓰는 대기업들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5년간 6,700여 건을 단속해 위약금을 물렸는데 이 중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속은 단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기업 계열사는 소를 키우는 사업장과 일반용 전기를 써야 하는 부대시설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었고 다른 대기업 계열사도 비슷한 이유로 25만 원을 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5년 동안 거둔 농사용 전기 위약금은 6,700여 건, 22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적발된 두 건과 225만 원은 전체 적발 건수,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대기업들은 일반용 전기 대신 값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을 크게 아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60억 원에서 70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꼈는데 더하면 5년 동안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332억 원에 이릅니다. 대기업의 계열회사보다도 이 영세한 중소농 이하의 어떤 현장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부당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 한전은 대기업의 위약금 부과가 적은 것과 관련해 한전이 대기업을 봐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계약에 맞게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